나는 이런 연애, 이런 이성을 만나고 싶다. 꿈꾸는 이상형.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 들어요. 편하면서 네. 계속해서 설레는 사람. 근데 제일 힘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오래 만나면 익숙해지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 익숙함 안에서도 매일매일 설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정말요? 있어요. 저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네, 그런 만날 사람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꿈꾸면 만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본인 자신도. 그렇죠.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왜냐면은 상대방이 순희 씨를 보고 매일 설레임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건 실패한 것 같네요. 오늘도 많이 부어가지고. 현아 씨는? 뭐 저는 그냥 재밌는 분, 재밌는 사람? 네, 유머 감각 있는. 네.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유머 감각만 있으면 된다. 거짓말인데 이거는. 네. 근데 네. 그 막 되게 잘 생겼는데 유머 감각이 없으신 거랑 막 이렇게 생겼는데 재밌으면은 저는 그게 더 난 것 같아요. 아니 왜 용인 씨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똑바로 하자. 용인 씨는요, 이상형. 저는 그 막 딱히 이상형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만나서 되게 그 기분이 좋으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막 내가 막 뭔가를 원한다고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거랑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만나서 느낌이 좋으면 그래요. 그럼 연예인 중에서 한 명 딱 대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얘기해. 그분 있잖아요. 누구야? 소희연 씨. 가끔 나오는 거. 소희연 씨. 소희연 씨가 품절 됐어요. 소희연 씨 옛날에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네. 제 그 사업하는데 왔었는데. 네. 레스토랑에? 레스토랑에. 사업하는데 왔었는데. 오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네.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네. 팬이었다. 팬이었다. 네. 뭐 서비스 드렸어요? 따로 안 드렸던 거. 뭐 연예인 디스카운트도 없이. 그런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이 배워가세요 오늘.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럼요. 자 여기서.